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을 구속하라, 노태학을 구속하라, 현재 노태학 난리가 났으며 선관위 충격상황, 직원 3,000명 탈탈 털렸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4.1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중앙선관위에 사전투표자 숫자를 부풀렸던 충격적인 그 조작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관인단이 개수한 사전투표자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했던 충격적인 조작의 그 증거를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의 사전투표자 숫자 부풀리기 조작질은 전국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뿐이겠습니까? 본투표는 어땠습니까? 전국에서 터져나왔던 가짜 부정투표 용지들,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와 길이가 다른 투표용지, 이 또한 일련 번호를 이 절취하지 않은 수백 장의 가짜 투표용지들, 또한 운행신권처럼 빳빳한 가짜 투표용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지요. 자, 오죽했으면 참관인단이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 사진까지 찍어서 증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번 4.10 부정선거 반드시 국민 대혁명으로 박살내야 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충격상황, 직원 3,000명 정보, 인터넷에 탈탈 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천여 명의 PC 보안 점검 결과 등위 정보가 한 사이트에 올라와 며칠간 노출돼 있다가 뒤늦게 삭제된 것으로 충격 상황이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정보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상황이 터졌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외주 업체 직원은 지난 5월 말 선관위 직원 3천여 명의 PC 보안 점검 결과 등이 담긴 자료를 한 악성 코드 검사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자료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내 PC 지킴이 점검 결과, 해당 PC의 보안이 항목별로 양호한지, 미흡한지 결과와 직원들의 이름, 소속, 부서명, 직위와 IP 주소, MAC 주소, 통신 장비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 등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이 자료를 올린 것은 이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로 구글이 운영하는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입니다. 10여종의 바이러스 탐지 엔진을 통해 파일과 URL에 악성코드를 검사할 수 있고 각종 악성코드 정보가 전 세계 백신 업체와 일부 기관들에 공유되는 사이트입니다. 충격적인 문제는 이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면 바이러스 토탈의 일부 유료 회원과 백신 업체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올린 악성 코드 샘플 파일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협력하는 백신 업체들에게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전문가들이 충격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 3천여 명의 명단이 그야말로
중요한 사항까지 탈탈탈 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담긴 파일은 함부로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 문서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하려다 오히려 전 세계에 유출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충격적인 상황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올렸다가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4월 이상 선관위의 핵심 중요 자료가 해당 사이트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관위 보안 강화 차원에서 바이러스 검사하려다 충격 상황 터져 해당 직원은 인터넷망이 연결된 PC에서 내부망 연결된 PC로 옮기기 전 해당 파일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지 확인차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올렸고 올린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면서 이 사태는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직원이 보안 강화 차원에서 올렸던 것 같다라며 외부망에서 내부망 사용 PC로 옮길 때 검사를 자동으로 하는데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에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감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정보가 노출됐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친 것들 아닙니까? 선관위는 민감 정보는 아니다 보니 정보가 노출됐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직원들이 PC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결과물이 들어 있을 뿐 어떤 항목이 양호인지 미흡인지는 알 수 없는 데다 소속 직급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어 민감 정보는 아니다라며 IP도 사설 IP로 가상 IP를 부여한 것이라 IP 주소를 안다고 해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고 방화벽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합동 보안 점검을 받았고 강화된 보안 조치를 따르다가 생긴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선관위의 중요한 내부 정보가 충격적으로 유출된 보안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한 직원이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선관위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됐던 보안 충격 사고도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토탈처럼 악성 코드를 검사할 수 있는 별도의 툴을 자체 구축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 바이러스 토탈같이 외부로 공개된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선관위의 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는 올리는 걸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에 이러한 충격적인 직원들 명단이 탈탈탈 털려서 어디인 줄 모르지만 전 세계 그 어딘가에 이 자료를 다운받고 이 유출되었을 수도 있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선관위의 안보에 대한 무능함이 또 한 번 드러났으며 선관위가 현재 어떻게 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안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아, 열받아. 여러분, 이렇게 직원들 3,000명의 핵심
정보가 탈탈 털렸는데도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저 순간이 저거.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노태하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글을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4월 10일 선거가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선거정보 1개에 김현준, 김용관, 김재성, 전종일, 최현욱 이 다섯 조작자들이 본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당이 승리를 했으나 이 다섯 조작자들이 사전선거에서 더불어힘당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에게 20% 이상의 조작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20년 4월 15일 선거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대법관에 앉아있는 천대엽 대법관, 그 다음에 이동원 대법관, 또한 조재현 대법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선거 조작한 것을 정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초심 판사일 때는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었습니다만은 이들이 대법관이 되기 위하여 문재인한테 아양을 떨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재훈 박사를 통하여 이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 이 세 대법관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대법관을 반드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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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이 외에도 우리가 고발하려면 천지입니다, 천지. 맞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이제 보니까 검사도 빨리빨리 임명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약간의 희망을 가지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지난번 4.15 총선처럼 허무맹랑하게 허지부지하다가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고발장 들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용서스럽죠? 네. 국민들께서도 그동안 대한민국에 무슨 뭐 저 부정선거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지금 수천만 장의 전단지를 돌리고 같이 각오를 다지고 이런 기자회견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둑맞은 주권을 빨리 원상복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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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우리 전국선거연합회 유혜키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수! 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주권인 선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인으로서 우리가 도정을 저지른 선관위원장 노태학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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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들이 이 부정선거에 앞섰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25만 장로들은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가는데 우리들이 이 시대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자유 대한민국은 영원히 무너질 수뿐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목회자님들과 25만 장로님들은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간파하고 이 주사파 간첩 빨갱들을 쳐다내는데 우리가 앞서야 될 줄로 압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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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재인이가 뿌려놓은 이 간첩의 씨앗들이 곳곳에 박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더위에 30분의 오랜 인도에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과 뜨거운 인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대북관들을 처단하고 이들을 다 구조시켜서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길 때까지 싸웁시다. 네, 여러분. 네, 얼마 전에 이번에 부정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신 장 박사님과 이 애국 이 세력들이 노태학 구속 그다음에 대법관들 이제 고발을 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